다른 이들은 전쟁을 하게 두어라. 너 행복한 오스트리아여 결혼하라. 무슨 결정사광고 같은 이 문구처럼 합스부르크 가문은 정략 결혼으로 새를 키워서 카르로세 때 유럽을 제패했고 그 스페인과 독일어권의 두 합스부르크 가문은 신족끼리 근친혼을 거듭해 결속을 다지지만 그로 인해 심각한 유전병이 발현되어 집안 내력인 주걱턱과 광기가 갈수록 심해지고 영아 사망과 건강 문제가 심각해져 혈통이 끊길 지경에 이릅니다. 거기다 독일계 합스부르크 신성 로마 제국은 서로는 프랑스, 동으로 오스만 제국을 상대해야 하는 환장하는 상황이었고 이 상황에서 레오폴트 1세가 황제가 됩니다. 레오폴트는 사실 황제가 아닌 사제가 될 준비를 하며 학업에 매진했지만 형 페르디난트가 천연두로 사망하며 황제가 됩니다. 거기다 합스부르크가 특유의 유전적 문제 때문에 형제들이나 사촌들의 단명으로 상대적으로 천수를 누린 레오폴트가 상속을 받게 되니 넓은 황제 직할령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안 내력이 있으니 레오폴트도 어떻게 될지 장담을 못했고 그렇기에 후계자 문제가 매우 시급했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유전병으로 이는 쉽지 않았고 더구나 레오폴트 본인도 자신의 사촌이자 조카인 마르가리타 테레사와 결혼을 했고 그 뒤에 재혼도 합스부르크 반계인 근친혼이라 더더욱 유전적 문제를 악화시켜 결국 후손 남기기에 실패를 합니다. 그제야 조계혼을 감행해 세 번째 엘레오노레 막달레네를 통해 결국 두 명의 아들과 몇 명의 딸을 남겨 후계자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앞서 말했듯 신성 로마 제국은 서로 프랑스, 동으로 오스만 제국을 상대하는 상황. 자칫하면 양면 전쟁으로 괴멸되기 딱 좋은 상황이지만 다행히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는 유럽 곳곳에서 쓰잘데기 없는 전쟁을 벌이고 오스만 튀르크가 신성 로마 제국을 알아서 박살내겠지 하며 방심을 하고 있었으니 이는 그의 크나큰 패착이었죠. 실제로 신성 로마 제국 단독으론 튀르크의 적수가 못되지만 문제는 레오폴트가 이를 잘 알고 외교전을 펼쳐 동맹을 결성. 1683년 빈 공방전 때 선조처럼 빤스런을 하긴 했지만 유능한 장군들을 적절히 기용해 빈을 지키게 하고 폴란드와 독일계 제후들을 끌어들이고 교황 인노첸시오 11세의 지원을 바탕으로 결국 빈 공방전을 승리로 이끌어냅니다. 내친김에 레오폴트는 명장 외쟁궁을 앞세워 동쪽으로 세를 확대하고 그제서야 루이 14세는 아차하며 말머리를 돌리지만 레오폴트에겐 계획이 있었으니 프랑스에게 반감을 가진 서유럽 국가들과 어벤져스를 결성. 바로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이죠. 탁월한 외교로 레오폴트는 양면 전쟁을 극복하고 오히려 영토 확장에 성공합니다. 또한 대외정책 못지않게 문예부흥에도 관심이 많던 그는 빈을 예술의 도시로 부흥시킵니다. 당연하지만 모든 인물들이 매사 성공만 하지 않는 법. 빈 포위전 이후 반격을 개시해 동유럽 확장에 성공을 하지만 이는 복잡한 민족과 종교 문제를 유발하죠. 가뜩이나 구성이 복잡한 신성 로마 제국은 이를 유연하게 대처해야 했지만 카톨릭 무관용 정책과 무력 진압만을 고집했고 특히 헝가리 신교도들과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또한 또 다른 합스부르크 왕조 스페인 왕실이 카를로스 2세의 서거로 대가 끊기자 왕이 계속 문제를 놓고 프랑스 아니 유럽 여러 나라와의 전쟁에 돌입합니다. 거듭된 외교적 성공에 도취된 것일까요? 자신의 차남 카르를 에스파냐 왕으로 내세우며 내심 합스부르크 제국의 부활을 꿈꾸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말년에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 전쟁이 한창이던 1705년 레오폴트 1세는 서거를 하고 차남인 카르리 요절한 창남의 뒤를 이어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되죠. 약간의 실책이 있었지만 스페인 합스부르크와 달리 대를 잇는 데 성공하고 능수능란한 외교전으로 외적의 침공을 막고 유럽의 세력 균형 유지하는 데 성공을 했으니 그는 분명 명군으로 평가하기엔 충분합니다. 그 이후 합스부르크 황실은 부침이 있었지만 그럭저럭 명맥을 유지해
20세기 초까지 유지되죠. 중흥군주 레오폴트 1세 일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